안녕하세요. 포마석비 강창성입니다. 이번엔 간단한 극한 응용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는데, 문제는 간단해. 극한 응용 문제인데, 그런데 극한 응용 문제가 지금처럼 간단하든 복잡하든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지. 어떻게? 1단계. 1단계 변수 파악하세요. 없으면 새롭게 설정하세요. 2단계 해당 변수에 관련된 식을 세우세요. 3단계 계산 잘 하세요. 땡. 뭐라고? 1단계 변수 파악. 2단계 해당하는 변수에 관련된 식 세우기, 3단계 계산 땡. 이거를요 매우 간단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 형태를 한번 익혀보자고 다시 한번. 그리고 문제가 쉽든 어렵든 간에 그 형식대로 그 방식대로 문제 푸는 건 동일한 거야. 갈까요? 1단계 변수 파악. K가 무한대로 가고 있대요. 아, K가 변수입니다. 변수 파악했죠. K가 변수야. K 어딨어? K 여기 있잖아 지금. K 여기 있잖아. X걸 K. 요놈이 지금 무한대로 X과 K라고 하는 직선이 무한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제 해당하는 극한값 묻고 있으니까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2단계 누구에 관한 식을 세우는 거야? 맞습니다. K에 관련된 식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선문 5A나 선문 5B의 길이죠. 원점과 A, 원점과 B에 관련된 요 길이를 K에 관한 식, 누구에 관한 식? K에 관한 식으로 잘 세워라. K만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됐나? 그래서 볼까요? 그래프는 좌표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만 알면 되는 거야. 원점이요? 0,0입니다. 얘는 A점은요, X좌표가 K죠, 항상. K, 위다 쓸게. A좌표는 K, K를 어디다 놔야 돼? 그래도 Y좌표는요,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루트 4K요. 이게 항상 점 A의 좌표야. 점 B의 좌표는요, K, K를 어디다 놔야 돼? 노란색? 루트 K요? 이게 항상 B의 좌표죠. 따라서, 선분 OA의 길이는 루트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2-X1의 완전제곱 K제곱 더하기 Y2-Y1의 완제 제곱해주면 4K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니다 잘못했네. 그렇죠? 얘는 제곱해주면 K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쏘리 얼마? 네, 4K네. 그렇죠? 다시 한번 X2-Y1의 완제 K제곱 Y2-Y1 루트 4K의 제곱 4K예요. 이렇게 이게 선문 5A야. K로 다 표현했잖아. 다음에 선문 5B입니다. 5B도요. 두 점 사이의 거리만 알면 되는 거죠. 공식 루트에 X2-X1의 완전제곱 K제곱 더하기 Y2-Y1의 완전제곱 그래서 어떻게 해? 루트 K 빼기 루트 K 제곱 K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제발 이거. 이거 이제 넣어주고 3단계 뭐야 이제? 계산하면 땡. 마무리 3단계로 간다. 2 곱하기 리미트 K가 무한 들어갈 때 지금 5A 자리에다가 루트에 K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4K 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5B 자리에다 루트에 K제곱 플러스 K 넣어준 다음에 3단계 산수시자.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몰라 빼기 몰라인데 1차지 사실은 루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개수가 1이고 1이니까 이건 수렴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수렴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뭐가 필요해? 떠들어. 예. 분자의 유리화가 필요한 시점. 샷. 따라서 몰라 빼기 몰라 최악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거 유리하려면요. 뭐가 필요하죠? 분모에? 이거 갖고 부호 반대인 것.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루트에 K제곱 플러스 얼마야? 4K. 부호는 반대 플러스 루트에 K제곱 플러스 K 분모에 곱해주시고 분자는 이걸 곱했다고 치면 이제 어떻게 해? 예, 바로 앞에 것 괄호에서 나온다. 마이너스 뒤에 것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케제케제는 지워지고요. 4K 막해 3K요. 이렇게 간단하게 분자에 유리할 수 있겠냐? 팁 많이 줬었지. 최종 결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되겠고요. 이제 더하기니까. 얘는 1차죠. 이거 1차 살아남고요. 1차 살아남고 얘도 1차. 얘는 다 죽을 거야. 1차만 살아남고 루트 1, 1 더하기 루트 1, 2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2니까 최종 정답 빰빰 예.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를 곱해야겠죠. 그렇죠? 좋아. 돌아와서 매우 간단한 극한 응용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문제 풀이를 찾아봤는데 요 접근 방식은 똑같다고. 1단계 변수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없으면 설정 있으면 땡큐. 해당 변수에 관련된 식을 세워요. K에 관한, 지금은 K죠. K에 관한 식을 세워주는데 지금은 간단하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만 알고 있으면 좌표만 잘 설정해 주시고 K에 관한 식 세워서 3단계 뭐라고? 계산해 주면 땡. 문제가 쉽든 어렵든 항상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됐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